교회 나오는 목적은 너무나 확실해.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않고 내가 혼자 집에서만 공부를 한다. 그거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건 다 나의 복음이에요. 내 복음. 교회 세우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교회도 그냥 건물 보이는 건물 뭐 부자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예루살렘. 도시 이름까지 이미 다 얘기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신기하게도 마지막 때에 바벨론에서 다 나오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셔요. 자, 여기 보실게요. 계시록 18장 4절.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야! 다 바벨론에서 나와!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계시록 18장 4절. 자, 계시록 18장 4절. 계시록 18장 4절 말씀 다시 보실게요. 거기 18장 왼쪽으로 쫙 보시면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두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투 시티가 있어요. 두 중요한 도시. 하나는 바벨론이라는 큰 도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바벨론이 나오는데 4절 말씀 읽으실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디 나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발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어디 나와야 돼요? 바벨론에 나와야 돼요. 그 나오는 목적이 지금 뭐예요? 우리가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원을 생각해보니까 나오는 목적은 예루살렘을 지기 위해서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8장이잖아요. 21장 종에 가서 보면은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데 마지막 때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데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우리 사바나 헤브론 언약 교회도 꼭 아버지 기뻐하시는 오래된 소원을 성취해드리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을 짓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불에서 교회 나오는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수르바벨이 이것을 이룬 사람의 지도자라는 대빵. 그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한 가지 슬픈 현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아, 세상에서 막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고레스 왕이 야,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그의 백성이 된 자는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백성이 된 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다오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 같았으면 아, 그래 드디어 우리가 해방이다.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요? 자,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 나온 것 같죠? 안 그랬어요. 다 안 나왔어요. 민족 전체가 갔는데 저기 바벨론으로 몇 명이나 나왔냐면요. 이게 외우기 쉬워요. 4구, 8구, 7. 4구, 8구, 7. 하나님이 여기 얼마나 한이 맺으셨으면 이스라엘, 이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금 몇백 년 동안 기다려 오셨던 이 뜻을 지금 이루어드리는 순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나오는지 하나님이 수를 다 세셨어요. 한 명 한 명만 다 개수하셨어요.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다 개수하셨어요. 동물들까지도. 바벨에서 뭘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 제거를 위해 나온 사람들 수를 다. 근데 분명히 나라 전체가 다 갔으면은 다 나와야 되는데 저 5명 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유대인 사람들 되게 지혜로워요.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를 통해서도 아시지만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에서 정착해서 잘 어답해서 잘 살아요. 환경에. 그래서 벌써 2년대쯤 되면은 그 당시 바사 페르시아에는 또 되게 잘해줬어요. 바벨론처럼 확대하지 않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되게 좀 지식 있는 문명인들이니까 되게 선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자기 집도 잘 꾸미고 자기 산 터전도 이미 다 확보한 상태니까 누가 자기가 지금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타버린 황폐한 도시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뭔만 하는 거나 남아있어 이제? 가서 죽으면 노가다 많이 노가다. 그러니까 안 가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집 놔두고 여기가 젖사오니 하고 세상에 남겠단 말이죠.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았다. 나는 자유다, 해방이다. 거기서 우리 자신만 만끽하며 살지 세상에서 할 거 다 하면서
어느 누구나 황폐한 땅에 가서 개척해서 이런 교회를 짓고 거기 있는 성도 몇 명 안 되고 아 거기 내가 왜 다 그런단 말이에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수를 다 쉬었을까? 짐승들까지. 어쨌든 사람들이 짐승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도자가 바로 수르바벨인 거예요. 자, 우리 확인해 볼게요. 에스라 2장 보기에 에스라 2장 보시니까요. 예루살렘에서 귀환한 포로민들 하면서요. 다 나오죠. 숫자들. 2장 앞쪽 보세요. 2절에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네헤미야. 수르바벨이 제일 먼저 나오죠. 이름이. 에스라 2장. 자, 에스라 2장 보실게요. 2장 1절부터 저희 천천히 읽어볼게요. 성경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2장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거기 읽으시나요? 네. 네,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그죠? 첫 번째는 누구예요? 수르바벨. 그 정도로 제일 대빵이었단 말이죠.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그래서 2절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래서 뭐 2270명이요 370명이요 막 이 숫자 다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64절까지 가보시니까 64절 뒤에 64절까지 가시니까 여기 보시니까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여기 42,360명 플러스 거기 65절 보시니까 노비 아 종들까지 쓰신 거예요. 노비가 몇 명이에요? 7,337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노래하는 자가 있죠. 노래하는 자 찬양대 200명 거기 더하니까 뭐가 나와요? 4, 9, 8, 9, 7이 나온단 말이에요. 4, 9, 8, 9, 7. 이 순간 하나님을 얼마나 고대하셨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숫자가 세셨겠어요. 여기 보세요. 67절. 짐승의 수도 나와요. 약대가 435요. 나귀가 9,710.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백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숫자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영적 상호하고 실명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4987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신앙, 적극적인 신앙. 자, 어떤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바벨론도 좋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이 감동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성령, 영. 영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 이게 된다니까요. 적극적인 신앙으로 뭐를 건축하는 사람? 성전 건축을 자원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1장 5절 말씀. 그 앞에 에스라 1장 5절 말씀 보실게요. 에스라 1장 5절. 자, 누가 나왔습니까? 4980명이 누구입니까? 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우리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죠? 자, 누구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다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이 마음을 다 터치해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나올 수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자기들의 입지, 기득권, 이익을 다 포기해요. 이익을 포기해요. 뭐가 쫓아나와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 그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기득권 이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자기 입지 터전 다 버리고 이 황폐된 도시 가서 난 하루 종일 노가나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쵸? 자기 이득권, 기득권과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보세요. 성전 건축을 자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이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성전 짓기 그렇게 사모했죠? 아까 사도행전 13장 21, 그죠? 다윗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성전. 다윗이, 아, 하나님 아버지, 저 아버지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화나서 그 생각을 읽고 기억을 하신 거예요. 저도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이고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의 자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 다윗의 후손다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미치겠어. 어, 그래요? 아니, 땡 때문에 내가. 그리고 이쪽으로 마시고 마시고. 그리고 나서 자 자기 이득권과 기득권과 이득을 포기하고 말씀을 추천한 사람 누구 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은 다 뿌리가 제대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족보가 누구와 누구의 자손의 세계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란 말씀 그대로 진짜로 이스라엘에 지금 삼기니가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마지막. 그러니까 여기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시만 잘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뭐를 준비하셨어요? 재림을 준비하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기 시작이 누구랑 시작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위에 조상, 그 조상의 후손들 똑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똑같은 믿음의 행보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사람이 이러한 적극적인 신앙과 하나님의 자기 말씀 쫓아가기 위해 자기의 기득권과 일을 포기하는 사람의 대표 지도자가 누구예요? 수로바벨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자, 이 수로바벨이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의 질문은 어떻게 엄청난 스룹바벨을 낳은 사람이 스월 제인이냐잖아요. 그럼 어떻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스월 제인이 이 엄청난 신앙을 누구에게 전수했어요? 스룹바벨에게 전수. 어떻게? 자,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요. 스알디엘의 신앙이 지금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그 신앙? 수르바벨에게 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이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만난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서로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아까 계대 결혼법으로 해서 부다야가 형이 먼저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부다야가 난 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알디엘과 수르바벨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스알디엘의 신앙이 수르바벨과 전수가 되는지를 지금 강조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래서 이거 박 아브라함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명해 주셨냐면요. 여기 있는 이름은 그냥 스쳐 지나갈 이름들이 아니다. 하나님 선택한 이름들이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경륜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 저희 지금 늦게 들으신 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중요한 거라서. 이 회사의 수로바벨 엄청난 신앙의 지도자인데
스루바벨이 그 신앙을 스루바벨이 줬기 때문에 스루바벨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스루바벨이요 스루바벨을 만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스루바벨은 아들 없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동생 부다야가 대신 형수랑 관계가 난 아들이 스루바벨이 스루바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 신앙이 이렇게 전소됐길래 하나님은 또 마태복음 족보에 스루바벨의 신앙이 스루바벨 전소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이름의 뜻을 통해서 바가브라 목사님이 해명을 해주셨어요. 스루바벨은요 바벨이잖아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예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있잖아요. 메이드 인 USA가 있잖아요. 얘는 뭐예요? 메이드 인 바벨론이에요. 얘가 아는 건 바벨론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본 적도 없어요. 온통 세상이 흠뻑 젖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어마한 거대한 뜻을 이룬 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바벨론 메이드니까. 그죠? 근데 이러한 바벨론 메이드 인 바벨론이 예루살렘 한 거잖아요. 그런 신앙을 좀 누가 해준 준 거예요? 스알이 줬는데 스알의 이름이 기가 막혀요. 스알과 스알디엘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름이 샤알 그리고 엘 두 개로 나눠져요. 샤알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강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도와 강구는 좀 달라요. 기도는 아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지만 강구는 막 울며 통곡하며 크게 호소하고 붙잡는 걸 말해요. 강구하다. 근데 누구한테 강구를 했습니까? 엘만 하나님이죠.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엘은 전능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죠. 그러니까 스왈데이요 계산을 해보면요 한 20대에 죽었어요. 장가가 얼마 안 가서 죽었단 말이죠. 근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회개하고 그 말씀을 또 잘 전수했으면 신앙 전수했으면 막바지 회개를 해서 이 첫 장남 서열들이 또 이 장남 여고냐가 37년 만에 해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서열들은 그 전에 죽는단 말이에요. 좋은 날을 못 보고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고 왕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의 나라에서 비참하게 폭생을 하다가 얼마나 눈물만 흘리면서 아들도 없이 죽어요.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스라엘이에요. 그런 너무나 최악으로 열악한 환경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뭘 깨달았어요?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걸 보면은 스라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도 전능하게 능치 못하시면 하나님께 강구라고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혈통을 초월해서 얘 신앙이 누구한테 간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스룹바벨에게 그게 다 간 거예요. 이것은요, 이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비록 포로 생활에 있고 낙심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랄지라도 누가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기도가 이 땅에서 이 시간에 우리 본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보지 못한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인 사람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은 그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엄청난 기도의 위력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스와벨 이 중 한 자예요. 이런 것이 성령의 강력한 조명, 즉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스와벨 사람이 되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과 강력한 조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름 단 한 자에. 바가브라 목사님이 이걸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영적 이름, 기도의 권세를 주시고자 이렇게 파헤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항상 주셨던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가 가까이 하셔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신명기 사장 시절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다른 구절도 주셨어요. 이거 해보시면 이 시편 6편 구절 시편 6편 구절 그러니까 저희가 모여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아니라 강구를 해야 돼요. 10편 2편 10편 6편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강구를 들으셨으니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네. 오늘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셨는지 뭔지 확실히 아시잖아요. 이제 이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간구하시면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바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미국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만 뒤집어지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 북한의 모든 문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만 잘하면 이게 다 산다고 지금 하잖아요. 그 정도로 미국에 엄청난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바벨론의 고레스 같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 나라에 여러분이 사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미국 생활에서 바벨론을 여기 즐기는 거 아니라 여기서 새 예루살렘을 짓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어렵죠.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도 만나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바나에 있는 또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보실게요. 시편 145편 18절 시편 145편 18절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울면서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손을 와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 기도할 만 나잖아요. 그죠? 네. 자, 시편 145편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지시자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네. 또 우리가 손 들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가까이 오셔서 우리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지금 스라이드의 신앙이 어떻게 술법 전주가 됐는지 지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해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는 구속사적 경륜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벌써 11시 반인데 더 공부를 하시면은 좀 길어지니까 그 뒷부분을 내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오늘 다 해버려요? 12시까지 하세요. 네? 12시 따르신 분들 그러세요? 12시까지 해도 돼요? 네, 아니 바쁘신 분도 있고 또 네, 아니 바쁘신 분 바쁘신 분들 빨리 아 30분만 더 12시 이상 괜찮으시겠어요? 2시간 했는데 괜찮아요. 내일 해도 되는데 12시까지 했는지 오늘 1시간 반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 그렇죠. 네, 잘 모르겠어. 콩박콩 지나갔으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잖아요. 하물며 사람의 기도도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얼마나 당신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한 기도는 얼마나 크겠냐는 거죠. 저희는 이미 그러한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힘들고 좌절되고 낙심될 때가 있더라도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의 아버지도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 위해서 좀 그런 기도를 하신다니까요. 자, 우리에게도 누가 있어요? 신령은? 스라엘드의 아버지가 계신 거네요. 우리 아버지가 스라엘드.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4번. 우리에게도 신령한 아버지. 그분 이름이 뭐예요? 스라엘드. 예수님이 실로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의 사람의 기도가 시간과 공간의 혈통을 초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200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도 메이드 인 바벨론 아니겠어요. 그죠? 네. 메이드 인 바벨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럼 메이드인 바벨론에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다 기도를 해주셨단 말이죠.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의 빛을 위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은. 아, 이게 스라이드예요. 그냥 기도 안 하셨어요. 당신이 육체에 계신 동안 심한 통곡, 간구. 오늘 이 시간 사바나에 있는 여러분들 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당신은 혼자야. 아들도 없어. 그죠? 예수님은 혼자잖아요. 지금 제자들도 다 떠나고. 거기서 마지막 기세동서에서 강곡하게 혼자 기도를, 아들이 없지만 당신이 그때는 열매가 없지만 기도를 하셨단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자,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계셨을 때, 육신으로 계실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신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가 얼마나 든든해요. 그죠? 저기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신약 보실게요. 로마서 8장 34절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냥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간구가 어떤 거죠? 심한 통곡으로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지 못하시고 우편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2017년은 승리해라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 밑에 보실게요. 37절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도 우리 하나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그 맨날 그러시죠. 야,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아니 이스라엘들 이름 술법을 다 성령의 종으로 받으신 분이 이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크신다고 알고 책을 쓰신 분이 그걸 기도를 안 하시겠냐고요. 이스라엘들과 같이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 말씀을 늘 쓰셨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는다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 천상 12, 23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사랑하는 월목사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생전도 기도를 하셨죠. 천국에 가셨다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우리랑 함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냐고. 12장 23 일단 일곱 분이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분. 네? 아, 우리가 같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아멘. 네. 너무 든든하죠? 이런 백이 어딨습니까? 자, 여러분. 자, 아, 이 표 켜셨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네, 같이 읽을게요. 안 보셔도 되는데 표셔가지고 읽을게요. 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네, 이 말씀 진짜 이루고 사셨죠. 자,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우리 족보, 이게 우리 족보라는 것이 우리가 다시 새로운 아이덴티티, 새로운 정체성을 지금 깨닫게 되는 내 자신이 누군가. 내가 왜 나를 새로운 말씀 창조해 주셨는가? 지금 목적 우리를 지금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가 수로시아의 대리인데 우리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로바벨론 아버지죠. 그죠? 그러면 다섯 번째, 우리 아버지가 수아이니까 바로 우리가 신령한 수로바벨이다. 너무 감사하죠. 네. 자, 이게 새 이름이 수로바벨인 줄 믿습니다. 네. 여기 학계서 2장, 구약 학계서 2장 23절 볼게요. 하나님이
수르바벨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겠습니다. 학계에서 2장 23절. 저기 보세요. 스알딜의 기도가 수르바벨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구속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있죠? 찾으세요. 학계에서 2장 23절. 1311페이지. 네. 자, 읽기 전에 이걸 들으시고요. 학께서 2장 2절인데, 여기 보세요. 스알딜의 기도 때문에 학계서 2장 2절인데요. 읽기 전에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스알딜의 기도 때문에 수르바벨이 엄청난 구속 역사를 이룰 수 있던 것처럼 신령한 스알딜의 기도를 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구속 역사를 이루는 구속사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스알딜의 기도 때문에 수르바벨이 하나님의 큰 구속 역사를 이룰 수 있었잖아요. 그처럼 스알딜의 기도를 받은 우리도 마지막 때 구속사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구속사의 주역.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학계서 2장 23절.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딜의 아들 내 종 수르바벨아. 여기 보세요. 누구의 아들이 나와요? 그냥 수르바벨이 아니에요. 스알딜의 아들. 즉 아버지를 스알딜로 둔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전능하신 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알딜의 아들 내 종 수르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인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여기 이름 다 택한 이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신령한 아버지 스알딜이 이미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누가 됩니까? 수르바벨이 돼요. 얼마나 귀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죠. 여지껏 헛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신령한 수르바벨이 되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오늘 내가 너를 택했다. 네가 이제 내 종이다 하시면서 뭐를 뭘로 만드네 우리를? 하나님의 인. 인은 도장이에요. 도장. 그리고 이때 인은 반지 도장. 그래서 이거는 높은 지책이 있는 사람들만 써요. 왕. 그래서 이걸 반지도 도장 자기 반지를 가지고 무슨 문서가 있잖아요. 아무도 못 읽어요. 딱 닫아요. 도장을 꾹 누르면 왕의 서신이라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건 이 안에 있는 건 누구만 알아요? 왕만 알아요. 그 내가 동장이 되면 뭐예요? 그 서신을 갖고 다니는 내 편지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죠? 나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도장은 뭐예요? 항상 손이 있으니까 갖고 다니잖아요. 왕의 손에 있는 걸 가면 누가 건드려? 그러니까 첫 번째 네. 수르바벨이 된다는 거는요, 하나님 인이 된다는 건 첫 번째, 저 속에 있는 건 누구만 알아요? 왕만 알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고린도 전서 2장 10절 통해서 누구만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알 수 있대요? 성령. 성령의 도장을 받는 걸 상징을 해요. 하나님의 인. 너무 감사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 아, 이거만 있으면 뭐 세상 끝이죠. 할렐루야. 그죠? 자, 여기 성령. 수르바벨 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안 보이죠? 자, 에베소서 1장 13절. 그 하나님의 서신에 담겨있는 모든 비밀과 사연을 품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도장, 인장 반지가 되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 에베소서 1장 13절. 예.
사도행전 아니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네, 같이 보실게요. 네, 에베소서 1장 13절. 네, 시작. 그 안에서도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대요? 인치심을 받았대요. 자, 이는 뭐예요? 성령의 성령의 일을 가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있어요. 거기 에베소잖아요. 에베소 4장 30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의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구속의 날. 그러니까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완전 보호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신령한 스라엘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에게도 지금 뭐가 오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조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비밀, 감추어졌던 그죠? 인으로 감추어졌던 이 비밀을 본과 말씀을 우리도 우리 앞에 성경책을 열어주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의 비밀이 아니라 열린 책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위해서 기도를 하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원로목사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 네. 너무 너무나 특별한 존재.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요. 솔직히 감사드릴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절대 보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어떤 보호가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한 강력한 조명으로 이 비밀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불꽃과 눈동자로 다 지켜 주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2절. 계시록 7장 2절. 맨 뒤에 보실게요. 마지막 때에. 아까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를 받는다 에베소 4장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 2절에서도 자 2절부터 4절까지 읽을게요. 네, 7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그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놓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 외쳐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죠? 자 마지막 때는 이 땅과 바다 다 엄청난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재앙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이 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다 모퉁이 서 있는데 동방에서 무엇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 나타나서 야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의 종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내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왜 지금 마지막이 나야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우리 이마에 인치까지 기다리시는 거니까. 그죠? 우리 이마에 인치시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종 아까 스룹바벨 보고 스라엘들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종을 찾아 이르 시기까지 지금 아직도 종말이 아직 그냥 홀드하고 있는 홀드. 그러니까 여기 네 번째 사절 보시니까 자 입맞은 자가 누구냐 또 술 또 세리라 여기 또 개수를 하셔요. 자 입맞은 자가 누구일까요? 정체가 사절 같이 보실게요. 사절 입맞은 자의 정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3. 아까 사고팔고씨였잖아요. 절대 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영적으로 나중에 14만 4천이 돼요. 이 14만 4천은 나중에 누구랑 14장 계시록 14장이 보니까 누구랑 같이 있어요? 그 유명한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그 나중에 마지막 재앙이 있을 때는 이 인간인 자들만 빼놓고 다 해를 입어요. 그 내용이 계시록 9장 4절 볼게요. 계시록 9장 4절 볼게요.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피하게 됩니다. 계시록 9장 4절 말씀. 네, 시작. 네,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풀벗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수르바벨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완성을 하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뒤에 사고팔고 치면서 나왔어요, 바벨론에. 큰 포부와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드디어 가서 이제 하나님을 짓면 내가 져야지. 다 나왔단 말이죠. 나오자마자 사마리아 애들이 그렇게 방해 공작을 해요. 그래서 초대 이 기초만 딱 세워놓고 그때부터 16년간이나 홀드해, 홀드 스탑. 얼마나 우울해져요. 우리도 뭔가 사마리아 으쌰으쌰 해보겠다고 하지만 그 워낙 방해 공작이 심하니까 그냥 16년이나 엄청나게 세월이잖아요. 홀드 가만히 있을 밖에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중에는 너희가 바벨론에서 왜 나왔지? 바벨 떠난 이유를 목적까지 상실해버려요. 그 정도로 방해 공작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수르바벨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나의 인으로 삼았다. 난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절대 보호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 건축 이룰 거다 라고 나서 10년 후에 그 뒤에 5년 만에 싹 성전을 완성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어떤 역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신령한 수르바벨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기 인생에서 또 이 사바나 헬프로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그 목적을 반드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이고. 횃불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그냥 약속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보시고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게 원래 다 결론까지 다 간 거예요, 이미. 갔는데 내가 수르바벨이고 내 아버지가 스라델이고 기도를 해주실 때 나는 뭔지 할 수 있다. 지금 막 뭐 의아냐고 막 으쌰으쌰하잖아요. 한 가지 문제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수르바벨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죠. 그럼 우리도 신령한 수르바벨이라면은 무슨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알아야 성전을 짓지 말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성전이 무엇인가? 그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무엇인가? 참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건물과 교회만을 말씀하시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참성전은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몸이래요. 참 신기하죠? 이 내용이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참성전을 보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 헤롯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나중에 예수님 당시 때는 헤롯 대왕이 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센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을 적었고 엄청나게 수르바벨 성전을 사실 리모델링 다 했네. 근데 그걸 수년 동안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야야야 이거 다 허물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가 막히게 거죠. 하나님의 집을 봐서 허물라고 하니 얼마나 큰 신성 모독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전의 개념과 예수님의 성전의 개념이 일치가 안 한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야, 여기 2000년이니까 우리가 이거 36년 걸렸는데 네가 어떻게 이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래 또 더 기가 막힌 게 이거 허물어.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하셔요. 이 사람이 저 또라이네 그런 거 사람들이.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것을 성전이 뭐에 관한 거래요? 당신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예, 읽으시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하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20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19절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에게이로에, 에게이로. 일으키리라. 에게이로. 이거는요, 깨어나다, 부활하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일으키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활, 그리고 깨어나다. 그래서 또 21절에는 성전, 진짜 성전이 뭐라는 거야? 이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당신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 그러면 예수님 몸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몸 한 분! 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당신 혼자 사시다가 혼자 단란 부활, 죽고 혼자 단란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참한 길을 걸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누구랑 같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더 이상 걷지 않도록 우리 대신 우리를 다 걸머쥐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우리와 이미 함께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미 예수님이 정말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하나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도 같이 이미 죽었고 같이 부활을 이미 했단 말이에요. 부활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터전 위에서 이제는 죽음이 없는 변화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또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걸 주고 내가 권사님 이거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케이 하고 받은 게 그게 예의잖아요. 근데 권사님이 아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가게 가서 이 돈을 지불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도록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대신 죽었다며. 근데 왜 우리가 또 죽어야 되냐고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5절 보실게요. 에베소서 우리가 맨날 아버지가 우리 함께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 아버지는 늘 우리와 같이 함께 하셔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죠. 2장 5절 말씀. 네, 에베소 2장 5절. 6절 같이 읽으실게요. 5절과 6절. 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아니 얼마나 하늘에 계셨으면 함께 똑같이 계속 되풀이하셔요. 그죠? 다시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으셨대요? 자 우리 주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믿고 살아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이미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이미 앉혀 주실 것이가 아니라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앉으셨으니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자 예수님이 내가 삶을 일으키려 하셨을 때는 이 몸이 부활을 하신 게 우리와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건 다 누구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포함. 이걸 뭐라고 그래요? 참 성전 예수님의 몸, 우리까지 포함하는 마지막 때 교회예요, 교회. 그 사도행전 10장에 교회를 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교회 안 나오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개인 플레이 절대 안 돼요. 교회. 구속 역사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원로 목사님 책은 끌 저기 결론이 다 교회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도 교회였고. 장막 성전, 솔로몬 성전, 뭐 다 이게 지금 교회로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거기에 1장 23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마물 안에서 마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다. 자,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 아시겠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우리가 다 지키는 교회인 거잖아요. 건물만 있으면 여러분 없으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죽은 건물에 계신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첫 번째. 첫 번째 질문. 그렇다면 과연 내 몸. 우리가 함께 있으면 예수님 몸을 이루는 거니까, 그죠? 과연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내 몸.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건강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좋은 거 먹고, 예, 좋은 말씀 듣고, 말씀과 기도로 영이 거룩하여지고,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굉장히 많이 저희들을 막 맛있는 거 있고 좋은 거 있고 항상 우리랑 단에서 우리가 지금 교인이 4,000명 그래요. 현관에가 4,000명이에요. 그 성도를 앞에 두고 먹는 거 얘기할 때도 있어요. 몸에 좋은 건 물이 좋다. 요즘 물이 생수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좋은 거는 같이 공유해서 건강에 있어야지. 그죠? 자, 그 내용이 고린도 전서 6장 19절이에요. 고린도 전서 6장 19절.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6장 19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으실게요. 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고교민과 핏값으로 주고 사셨다는 말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 사셨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때 같이 우리가 부활한 거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알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성도들 다 알아. 아, 그치. 내가 성령의 전이다. 근데 문제는 이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 각자가 성령의 전이면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전인가?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도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권선이가 싸웠어. 서로 너무 싫어해. 그죠? 아니, 청자만 미워해도 우리가 이게 살인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월요일날. 이승희 목사님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죄가 있을 때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죠. 그래서 성전 짓는 게 쉬운 짓이 아니에요. 이 짓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목사님과 성도들의 관계, 이게 다 성전 짓는 한 일부분이에요. 성전 짓고 뚜딱뚜딱 망치 이렇게 두들기고 결도 맞추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관계 문제가 있다?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당연히 성전 건축하려면 그런 노동과 수고가 필요한 거죠. 끼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볼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봐주실 수 있는 것인가? 로마서 12장 5절.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교회가. 로마서 12장 5절. 이게 지금 몇 번을 거쳐서 공부하는 것을 한꺼번에 다 하시는 거예요. 성서 공부도 있고, 뭐, 지금 되게 많은데. 네, 로마서 12장 5절. 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네. 한 몸이 돼요? 서로 뭐래요? 지체. 네.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한 몸이 열리니까, 이제 뭐, 머리가 있으면은, 뭐, 누구는 어깨 있고, 누구는 팔꿈치 있고, 다 이렇게 한 지체라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영어로는 멤버. 멤버가 좀 그런 뜻인 줄 몰랐어요. 뭐, 어디가 무슨 멤버십 클럽 같은 거 있잖아요. 클럽은 멤버십. 그죠? 그러니까 멤버, 철치 멤버라는 게 뭐예요? 멤버라는 게, 이게 몸, 이런 거 하나는 몸의 멤버라고 그래요. 멤버. 예. 네. 다 이게 뭐예요? 다 우리가? 하나님 교회 멤버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저 몸이,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4장 12절 보실게요. 에베소서 4장 12절. 자, 에베소서 4장 12절.
4장 12절 말씀 하셨죠? 다시 읽으실게요. 예, 시작. 이는 성부를 온전히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여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위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면서 은사를 주고 하셨대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우고 교사로 세우고 교회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세운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여기 지금 이 구절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퍼펙트가 만든다는 거예요. 성도를. 근데 성도가 온전케 되는데 온전케 되면 뭘 하게 된대요? 그 다음이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아, 그러니까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성도로서 온전히 됐다는 뜻이에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성도지만 아직 온전치 않은 사람은 봉사를 아직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목사, 장로, 뭐 교사를 이렇게 두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히 만들어서 결국 뭘 하게 되는 거예요? 봉사 일을 한다는 거죠. 이제 봉사가 근데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봉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란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일단 온전히 되고, 왜?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하며라고 말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온전히 되는데, 온전히 되면 뭘 하게 됩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우리 권사님 하시는 것처럼 막 음식도 해주셔야 되지, 또 여기 성경도 와서 청소도 해야 되지, 화장실 가서 청소도 하지. 드문의 후서. 아, 후서. 네. 그래서 그렇게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 온전해서 봉사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게 예수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잘나서 혼자 교회를 세우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죠. 성도가 다 같이 온전케 돼서 교회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화장실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순간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어느 구절을 읽으신 겁니까? 잘못 주셨나요? 디모데?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2장. 2장 17절. 아, 죄송해요. 3장. 3장 17절. 저 이제 속도 엄청 빠르셔야 돼. 얘기만 했는데 벌써 다 찾고 읽으셨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7절 말씀.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과 그죠? 교훈과 책망으로 바리겸과 의료교육을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히 하여 함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일단 성경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되고 성도가 온전히 되면 뭘 하게 돼요? 봉사를 하게 되고 봉사를 하는 것이 사람의 눈에는 아유 이거 되게 작은 일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라 뭘 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 구속 역사의 이유는 수르바벨처럼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뭐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루어진다 해서 뭐 막 세상에서 새가 뭐 서쪽에서 뜨고 뭐 산이 뒤집어지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 이제 마지막 구절 하나 더 볼 텐데요. 거기 에베소잖아요. 아니 아까 아침에 에베소 4장 12절 봤죠? 또 에베소 또 돌아가 보실게요. 지금 디모데 후서 가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 23절. 이 교회에 대한 큰 미스터리가 있는데 자 에베소 5장 23절에 교회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자 5장 2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5장 23절. 아니요. 찾았어요. 네. 5장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진이 몸에 구주시니라. 이게 좀 어려운데요. 자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설명하고 계셔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말이에요. 네. 부부가 그죠? 아비를 떠나 한 몸을 이루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크도다. 사도 바울이 이게 굉장히 큰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지금 우리가 23절을 읽었잖아요. 그 밑에 보시니까 30절 볼게요. 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31절 네, 시작.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찾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냥 어린 목사님. 설교 부분에 그 말씀 하셨어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그게 전 줄 알았어요. 아니 그건 되게 소망한 거죠. 우리 각자가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큰 착각이었고 교만을 잘. 왜? 절대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시거든. 지금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지금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좀 유치하지만 저도 이 그림이 되게 잘 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예수님을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사람이 있어요. 몸이 여기 있어요. 미국인가 농담이. 자, 이제 예수님이 여기 머리시면 그죠? 우리가 지체의 몸이래, 몸. 그 몸이 뭐래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만든 교회가 지금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남편, 이거를 아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게 한 몸인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하나님 찾고 계신 그 한 사람. 근데 이 한 사람인데 보니까 자 우리는 뭐 이제 여기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발가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머리면은요 우리 인간의 모든 신경 모든 명령은 이 신경을 타고 머리에서 나와요. 머리에서 신경이 어느 정도 기념이 머리 발톱 이 발가락 끝까지 가는 신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빛이 이 신경 이 세포가 빛의 속도로 생각을 가요. 빛의 속도라는 건 지구의 7바퀴 반 돌 수 있는 엄청난 스피드예요. 그 우주의 공간의 빛의 속도가 그 빛이 우리 몸에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심혈막책하게 지어져 있어요. 우리 몸은. 그런데 자 예수님이 이제 머리죠. 명령하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잡잖아요. 뭐가 지금 더 이상해. 이거는 빼요. 실패.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자 이 머리 생각하면서 몸에서 막 안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이거 순식간에 제가 잡아야 된다 이렇게 잡는 거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명령이 머리에 내려지면은 이 교회는 곧 즉시 명령에 순종하는 그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우리잖아요. 우리. 근데 이제 만약에 목사님이 이제 맥컬리 목사님이 이제 그래도 하늘에서 받으시니까 이제 얻기시면은 시그널이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발가락에 티노만 바뀌어도 건드리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쩔뚝거리가 되는 거예요. 발가락만 아파도.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너무 귀중하다는 거지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뭐 하나도 빠지면 우리 어디에도 다치면 아프잖아요. 예수님 잘못하면 병신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러고 있어 봐요. 예수님 몸이 왜 명령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되게 웃긴 게요. 저희가 게임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권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권사님 말 못해. 코끼리라는 걸 계속 전달해야 돼. 그럼 이제 나중에 코끼리 전달 뭐가 나온 줄 여기서? 공룡. 시그널 전달이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끼리. 얼마나 한 마음이 돼야 되겠어요. 코끼리도 지금 공룡이 되는 판국인데. 그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바로 즉시 명령을 하도록. 근데 이제 발가락이 아 그래 나 지금 생각하면 안 되겠다. 나 열심히 오케이. 이제 예수님이 나 배고파! 그래요. 그럼 이제 부엌에 밥 해야 되잖아요. 발가락이 기분 나쁘지만 아 그래 순종해야죠. 발가락이 가. 갔는데 손가락이 보니까 아이씨 그놈의 주둥이는 말이야 맨날 우리는 맨날 일하는데 입은 받아먹기만 하잖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입술을 받아먹기만 한다고 우리는 이럴 때 우리가 다 하는데 그러니까 손가락이 쿠데타를 해. 손이 일을 안 한대요. 입이 싫어서 미워가지고 그럼 누구만 손해요? 아니 본인이 아니야 누구만 손해요? 아니 예수님 몸에 손가락이 지금 이제 보이콧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손해예요? 입술이 손해가 아니라니까. 내가 입술을 위해서 안 한 짓이 어디든가 우리 주님만 배고프단 말이에요. 팀워크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나 혼자 성경 읽고 통달하면 얼마나 쉽게 해요. 다 천국 같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가 돼서
아버지의 명령을 실행하는 교회가 탄생이 되어야지 그 끝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 숫자가 10명이든 1000명이든 하나님은 아동케어예요. 10명이면 10명대로 명령이 내리면 탁 툭툭 그게 그룹이죠. 그룹. 신속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하나님을 모시고 날아다니는잖아요. 걔들. 또 우리도 땅의 존재가 아니라며 하늘에서 날아다닐 수 있잖아요. 걸어다닐 수 없잖아요. 하늘에서는. 우리도 그룹처럼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날아다니는 존재가 헬프 언약궤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결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일.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뭐 여러모로 봤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알아요.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열매를 맺고 살아왔는가. 네. 근데 그러나 소망스러운 말씀은 내가 오늘 다윗처럼 또 스루바벨처럼 성전을 지우겠다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 그날부터 내가 너를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살게 해줄게 하셔요. 학교에서 선지자가 이때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을 짓는다 뭔지 신용 내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다 그 16년 동안 힘들어가 다 다시 흩뿔 흩어졌어요. 그 자기 집 짓는 일만 열심히 해. 도저히 성전 짓기가 힘드니까 이거는 그 사람을 탓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유 걔네들 뭐 바벨에서 나왔는데 그것밖에 못해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자기 집만 가서 하자 가족만 챙기고 자기만 해. 그 학교에서 가. 야 니들이 지금까지 아무리 곡식을 키워왔자가 다 땅에 떨어지지. 맨날 물 퍼봤자 밑바닥에 물 퍼지. 이런 그런 사람 그만 살자. 지금부터 오늘부터 너희가 성전 지키를 결심해 있을 것부터 내가 열매가 풍성 삶으로 해줄게 라는 말씀이 그때 나와요.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모임을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학기에서 2장 19절 우리가 하나님과 포커스가 딱 맞잖아요. 그러면 만사 형통의 복이 와요. 학기에서 2장 19절 말씀 이 말씀 다 우리 걸로 확 붙잡으시고 네, 그리고 반드시 남은 2017년도 이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학기에서 2장 19절 말씀 예, 학기에서 2장 19절 말씀 예, 시작 곡식 심사가 오히려 참고해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바로 이날이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성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고요.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죠? 네.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내가 거기에 어떻게 맞춰지는지, 그걸 열심히 연구하고 골똘히 생각하시면서 내 자신을 멋지게 개발해서, 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조화를 이루는 거사님들 다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특한 하나님의 아들 신령한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보너스로 이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이거에 대한 말씀이신데 97년도 6월 18일에 주신 말씀이에요. 97년도 6월 18일 제목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시니라는 제목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잖아요. 예수님 교회를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거지 예수를 핍박한 게 아니었대요. 그리고 그가 여기서 발견한 진리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행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행위는 뭘 섬겨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행위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이유는 예수와 교회는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흔히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제도를 부인하고 제도 하나님의 아 맨날 원래 모습이 많이 혼내키셨던 게 월권 행위
목사님, 장로님, 뭐, 뭐게 다 있잖아요. 그럼 그게 그 바운더리 계시죠. 자기 나름 다. 그걸 넘잖아요. 그 월권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목사한테 어떻게 하는 건 진짜 월권 행위예요. 또 우리 서로 이웃에게 하는 것도 월권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를 어지럽히고 제도를 부인하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섬긴다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대요.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을 사랑하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 어느 곳에 가도 완전 무결한 교회를 찾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교회는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계 역사 무대 위에서 일할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우리 교회입니다. 선교하셨어요. 이미 97년도에. 네.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말씀을 깨닫고 믿어서 수르바벨처럼 신령한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자, 기도하실게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수천년 동안 숨겨져 있던 족보의 비밀을 저희들이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런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성령의 강력한 조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언약의 성취요니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너무나 존귀하게 스알데일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신령한 수륩밥이 되어 아버지 인이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마지막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겠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반드시 나의 기뻐하실 소원을 성취해다오라고 부탁하신 아버지의 음성이 저희를 귀에 들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 저희를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귀한 여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지금까지 우리 삶에 열매가 없었던 것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가 신령한 수륩바벨이 되어 교회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저희들이 온전한 성도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만이 우리들의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큰 목적을 삼고 나갈 터이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저희들이 불화가 사라지고 조화를 이루어 진정한 평강의 성읍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희를 한 몸을 이루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아틀란타 우리 사바나 우리 조지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하나님 나라가 확전된 역사가 앞당겨지는 구속사의 주인공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것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엄청나게 긴 공부를 하셨습니다. 애드셨어요. 그럼 30분을 엄청 길으셨네. 한 시간은 하시는 것 그래요? 지금 한 시간 길으시나? 아니 지금 30분이 아니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지금 몇 시예요? 12시 지금 15분. 네, 고발. 네. I know, but one thing about you, he gives you yesterday check.
How can I have her husband not have, she say have her husband kids? 쉽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우리 팬이시잖아. 아유, 근데 반가워. 제가 좀 그런 시간 때문에 나무 살려고 했는데. 여기는 시간이 되지 않으니까 또. 수고하셨어요? 아니요. 아니 이 말씀을 우리가 전도사님이 여기서서 또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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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있잖아요. 하셔야 되는 거 이제라. 아주 난 말씀이 좋습니다. 아니 다 이게 또 사실 책에 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다 책을 이렇게 하셨어요. 5번. 5번. 네. 그러니까 자세히 나와 있어. 5번. 아니 물건은 세네 박스로 아 열일곱 박스가 도착했는데 내 것도 내 것만 한 사람 끼고도 와가지고 아니 체급도 안 주고 간 거야. 어제 남편이 갖다 주기로 한국 과자 무슨데? White honey. 네. White chocolate. 아.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는 거 그래? 방 올라가요? 방이 떨어질 때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오늘 애쓰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말씀 잘 받으시네요. 진짜. 나도 포기했는데.